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요거 저거 준비했습니다. 또 도시락 거기서 시켰고요. 고등어, 강고등어고 이게 7,000원짜리인데 두 마리가 와요. 한 마리, 두 마리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불고기 시켰고요. 뭐 와사비장에 먹으면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와사비장도 준비했고 밑반찬도 오늘 또 뒤집어지게 왔습니다. 감자 샐러드, 스팸, 그리고 소세지 볶음, 건새우 볶음, 브로콜리까지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고등어 좀 줄까? 어? 고등어. 아니? 고등어 만 원. 됐어, 됐어. 필요 없어? 그럼 꺼져.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 박소정님, 감사합니다. 와사비장을 풀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넣고 반찬을 여기다 좀 넣겠어. 최용훈님, 김나미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사비장에다 넣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불고기 냄새가 되게 맛있어 보여. 자기가 소불고기 좀 줄까? 너무 맛있어. 자기 먹어, 나 그냥 이거 먹을래. 알았어, 꺼져. 여기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또 시켰어. 난 여기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해서 고등어 구이는 와사비장에 오늘 반찬 내가 다 좋아하는 거밖에 없어. 감자 샐러드 빼고. 자기야, 여기 햄더 있어. 더 먹어. 소세지하고. 여기 인천에 도시락 나라. 소불고기도 와사비장을 살짝 찍은 거 같다. 바다 산책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소불고기. 고마워. 또 밥은 진짜 맛있게 잘 먹어요. 입술 제 입술이에요. 왜 그러세요? 레나님 어서 와요. 내일 집안을 비판다고 절대 주기를. 망주님 어서오세요. 볼리리 언니 살짝 지금 부재야 부재. 언니 너무 교양 있게 드세요. 아니 근데 난 먹을 때 막 더럽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없어 보여. 그리고 같이 앞에 먹는 사람이 밥맛이 뚝 떨어져. 그러면 막 질질 흘리고 막 입을 와와 이렇게 먹어요. 소불고기를 또 파이언님 어서오세요. 잠깐만요. 어디였니?
뽀뽀짱 안녕. 장꿍 남자친구 다 줬어. 자기야. 자기야. 어? 돈까스 어때? 어? 돈까스 도시락은 어때? 먹을만하다. 먹어볼래? 아니. 소불고기나 가져가. 응? 소불고기랑 이거 고등어 좀 가져가라고. 소불고기. 소불고기? 응. 일로 와. 한 입만 먹어. 많이는 못 준다. 알겠니? 응. 가자. 자기야, 밥솥 다시 줘봐. 어? 어? 밥그릇 다시 줘봐. 뭐라고 하노? 밥그릇 다시 줘보라고, 새끼야. 많이는 못 들어. 알겠니?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나쁜 아이야. 남자친구 파이즈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 엄청 싼 거지. 맛있지? 두 공기 들어갑니다. 아주 간단하게 들어가네. 두 공기가 오늘. 두 공기. 용환이 고추장은 따로 먹방할 거야. 고추장 베란다에 넣어놨어. 아니, 호적도 여자로 바뀌었나요? 남잔데? 자기야, 장국 남았어? 응? 장국. 근데 국물 줬잖아. 응. 몇 개 먹었어? 두 개 다 먹었어? 하나 하나. 한 개 있어? 새 거? 응. 고마워. 이거 장국이니? 몰라.
번째 정모 때 이미 한 번 참가한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은 제외되겠죠. 아주 근데 두 번째 정모가 언제 할지도 모르고 아직 계획도 안 정해져서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숙개야, 너는 걱정하지 마. 정모 아니더라도 내가 너네 가게 졸라 많이 갈 것 같아. 졸라 맛있어 진짜. 김숙기네 카레 진짜 맛있어. 그래 언니, 같이 가자. 웅이 아버님이랑 같이 오실 건가요? 풍자 언니? 아휴. 독감 걸렸구나, 달래님도. 무슨 소리 하고 그래. 우리 숙희가 저렇게 눈치 없는 년이었다니. 아, 김숙희 가게 한번 팔아주러 갈까? 김숙희 가게에서 정모를 한번 하는 거야. 한 15명만 카레 돈 내고 먹기. 예, 그 입 다물러. 비린 거 개 잘 먹노. 예, 이게 비린지 고소한지 네가 어떻게 알아? 저 쿠션이야, 쿠션. 숙기는 술도 팔아? 저 케이커버야. 저는 카레에다 타박스코 소스를 뿌려 먹어요. 시집안 제대로 먹는 게 없네, 저는. 우리 아버지는 뭘 항상 껴야 돼. 첨가를 해서 먹어. 매니저님,
제가 홍딱새끼 보내. 꼬라지 보기 싫어. 홍탁이 보내. 그치, 카레에 돈가스 같은 맛이. 문이 아버지 이상해. 내 텀블러 옆에 잘 있지. 다음 주 분당 가 언니. 우리 1회 정모자들 모아가지고 밥이나 먹으러 갈까? 그러면 정모 말고 그냥 밥만 먹으러 갈래? 슈키네 여러분 자경 수저 좀 주겠니? 미안 여기 있다 꺼져. 가자고? 웅이 아버지 올 거고 용환이 올 거고 이부모님 올 거고 가서 밥이나 먹고 올까 나도? 나도 카레 좋아하는데? 나 휴방 때 어때? 나 이제 금토 쉬니까 우리 휴방 때 그냥 밥이나 먹고 할래? 가까운 분들? 이제부터 사치를 부리겠다. 밥을 막 고등어를 막 통째로 먹겠어. 난 고등어 껍질 안 먹거든? 파마님 감사합니다. 갈까? 밥 먹으러. 근데 수키도 중요해. 수키 의견도 중요해. 수키가 언니 바빠요. 오지 마세요. 알겠어. 질장사. 이렇게 바쁜가 봐. 생선 껍데기? 아 근데 이런 건 너무 싫어. 김 먹은 거잖아. 그래서 싫어. 나 외국에 갔었는데 생선 껍질 튀김처럼 팔더라. 근데 맛있겠더라. 밥에 물 말았어 이제. 물 말아가지고 이제 이걸 먹게. 아, 나 고등어 와사비다. 본부모님 밥 먹었어? 왔을 텐데 밥 어떻게 됐어? 못 봤어. 나 먹방하고 있어서 언니. 미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봤어 언니. 영상 한번 남길까? 봄봄 언니. 나도 생각해 볼게 어떻게 될지. 아우 나 약간 신비주의인데. 아우 난 신비주의인데. 아우 너무 팬한테 얼굴을 까돌리면 안 되는데. 역시 물에 말아가지고 고등어 구이 먹는 게 맛있다. 미미리한 양념. 날씬할 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제일 날씬할 때예요 오늘이. 왜냐 내일은 더 찔 거기 때문에. 밥 두 공기 끌려야. 맛있다. 물 좀 마셔야겠다. 바로 공양으로써 또. 자 여러분들 오늘 먹방은 고등어구이 그리고 소불고기 이렇게 해서 먹었고요. 밥 두 공기 클리어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